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식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굴은 우리가 굴 국밥도 해먹고, 굴전도 해먹고, 굴 튀김도 해먹고, 또는 굴 생채도 해먹고, 굴 젓갈도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굴국을 만들려고요. 굴 국밥은 밥 위에 국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굴 국은요, 그냥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굴이요, 지금 김장철 때가 제일 맛이 살이 오를 때예요. 그리고 맛이 있을 때예요. 이때 한 번씩 한번 굴국을 한번 끓여 드셨으면 합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재료는 무하고 굴하고요, 마늘이에요. 마늘하고 굴소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파하고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굴을 씻을 때는 소금물을 다시 씻으셔야 돼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거 1000ml이거든요. 반 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요거 이렇게 넣어서 굴국을 끓이려면 굴이 이렇게 큰 것보다 좀 잔잔하게 맛있는데, 저는 세일을 하길래 전을 부치면서 같이 큰 거를 샀어요. 요렇게 좀 물이 혼탁해졌어요. 싱싱할수록 물은 깨끗해요. 자, 여기다가 식초를 한반 숟가락 정도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헹궈 주세요. 그러면 이리 비린내를 잡아줘요. 식초에 오래 담궈 놓으면 식초 냄새가 나니까 얼른 이렇게 씻어서 이제 건져 주세요. 씻을 때 요렇게 보세요. 이게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먹다 보면 껍질을 씹을 수가 있어서. 야채는 채를 쳐주세요. 너무 얇게 말고, 그렇다고 너무 두꺼워, 너무 뚜벅뚜벅뚜벅해서 좀, 이게 우리가 국밥집에 가면 나오는 그 사이즈. 가을 무는 맛있어가지고 아마 단맛이 날 거예요. 저는 그 굴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먹습니다. 무를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급하니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추 있죠? 청양고추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붉은 고추가 있어서 여기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는 준비가 됐어요. 저는 굴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다가 좀 볶아요. 거의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지역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기름에 볶는 데가 있고 안 볶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들기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들기름에 볶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에 볶아줍니다. 들기름에 볶으면 저기에 굴에서도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질 때에 물을 넣고 얘를 끓여주세요. 이게 무가 푹 익었을 때 굴을 넣을 거거든요. 이게 무가 좀푹 물렀을 때 이거를 굴을 넣어주세요. 굴은 넣자마자 불을 꺼야 되니까 여기다 파 있죠? 파 넣고 고추 넣고 마늘 있죠? 마늘 조금만 넣어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 이제 소금으로 씻었고, 이거는 소금물에 있던 거기 때문에, 굴에서 어느 정도 간이 좀 빠져나온 다음에 간을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소금이나 뭐 간장이나 뭘 이렇게 훅 집어넣으면 얘가 짤수 있어요. 얘가 약간 익었다 싶을 때 간을 보시고, 전 여기다가 이제 간이 싱거워서 굴소스를 이렇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굴소스 대신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매생이 굴국 끓이면 여기 매생이가 들어가면 돼요.
자, 굴이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그럼 요때 불을 끄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 이거.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굴국을 끓여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굴국을 한번 끓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철이 맛있을 때라서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그냥 겉절이 하나에다가, 그리고 고기만 돼요. 물이 다 달아요, 지금 그거.